항상 궁금했어요. 절 후원해 주신 분이 누굴까. 그런데 그분이 대표님이시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. 나도 그래요. 그 아이가 항상 씩씩하게 성장하길 바라면서 응원했는데 그게 서현 씨였다니.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봐요. 늘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대표님이 항상 함께 계셨어요. 사랑받고 싶어서 울면서 잠든 적이 많았는데 그런데 항상 사랑받고 있었어요. 서현 씨 엄마가 돼주고 싶다는 마음도 그냥 생긴 게 아닌가 봐요. 대표님, 정말 제 대모가 되어주시겠어요? 대모요? 네. 대표님과 조이 씨가 허락해주시면 제 결혼식 때 대표님이 제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긴 시간 절 후원해주신 대표님은 제게 정말 엄마와 같으시니까요. 내가 정말 그래도 되겠어요? 무슨 일이야? 술이 좀 새 올라왔어. 만년필 술이 됐대. 정말? 술이 됐대? 무슨 급한 일 생긴 거예요?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.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. 그럼 얼른 가봐요. 나머지 얘기는 나중에 해요. 네, 대표님. 올라가서 뵐게요.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